여러분, 코스트코. 아, 근데 나 조금 요즘에 지출이 좀 많아지긴 한데,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지출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매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공짜 커피예요. 어떻게 공짜냐면 제가 스타벅스 별이 160개 정도 있거든요. 원두 커피라고 하죠. 브루드 커피. 뜨거운 브루드 커피하고 그다음에 아이스 커피. 요게 이제 별 100개고 예를 들어 라떼로 넘어가면 별이 200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200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별 400개 모아서 텀블러 사야지 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 별이 뭐 90몇 개인가 아무튼 익스파이어 된다고 알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별 100개를 써서 아이스 커피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페이스트리 메뉴를 하나 공짜로 살수 있는데 아이스 커피 제일 큰 사이즈에 폼, 펌킨 폼까지 얹었어요. 근데 아이스 커피 지금 리워드로 공짜기 때문에 폼 얹는 엑스트라 추가 비용도 공짜. 그래서 돈으로 내려면 한 7불 정도 하는데 공짜로 별 100개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킨 거는 벤티 아이스 커피에다가 크림 추가하고요. 펌킨 크림 폼 언탑. 이렇게 해가지고 벤티로 해서 공짜로 100개 별로 샀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산거몇개안 샀는데 오늘 제가 진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사가지고 조금 흥분 상태입니다. 요거는 퀴노아 샐러드거든요. 퀴노아 샐러드 엄청 많은데 이거 11불, 한 12불 정도입니다. 이거 왜 샀냐면 그냥 요즘에 요리하기도 좀 귀찮고 처분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요거 아침이나 저녁 대용으로 먹으면 약간 다이어트식도 되거든요. 제가 물론 지금 이거 마시고 있지만 아, 다이어트 너무 하고 싶어서 요거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 그 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스파이시 타이 칠리 참치예요. 여기 4개 들어서 10불이고요. 그리고 전에 다 먹었는데 맛있어서 이거 하나 더 샀고요. 14불. 이거 전에는 말씀 안 드렸구나. 이거 약간 칸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과자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입 안이 되게 자주 긁히고 까여요. 그래서 바삭바삭한 과자 먹으면 무조건 안에 다 까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과자 안 좋아하는데 OS 그리고 칸초 좋아하고 칸초 같은 이 일본 과자가 코스트코에 나와 있다는 걸 저는 진짜 최근에 알았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그 소확행이라는 게 이걸 발견하고 칸초를 코스트코에서 판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되게 빨리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사놓으면 많이 먹으니까 안 사야지 했는데 넥스도 또 이게 맛있었는지 찾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또 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입하는 귤, 코스트코 귤 요렇게 많이 해서 10불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망의 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접시 그릇 세트랑 그다음에 수저 세트를 한국 갔을 때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찾아보다가 수저 포크 세트는 샀어요. 한국에서 사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접시 그릇 세트는 결국 이제 아 내가 그거 어떻게 들고 오겠어 싶어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왜냐면 캐나다에서 좀 한식기가 이쁜 게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갖고 엄청 엄청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이건데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잘안 나오는데요. 짜잔! 이렇게 미카사 그릇 세트예요. 디너웨어 세트고 무려 40피스가 들어가 있고 이게 서양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식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사이즈를 보고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풀볼이라고 제일 작은 볼은 밥 그릇으로 쓰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숯볼은 국그릇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이거 브레드 플레이트하고 샐러드 플레이트는 그냥 일반 반찬 접시로 쓰고 이거를 제가 진짜 안 쓰거든요. 이게 제일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네 가지 외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냉면기라든지 아니면 덮밥할 때 얘보다 조금 더큰 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어찌 그런 거를 서양식기에서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쓰고 또 흰색이니까 무난하게 이제 하얀색 냉면기하고 그런 거는 또 하얀 색깔로 나중에 이쁜 거 발견하면은 사서 세트처럼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렇게 된거 구입했고요. 이렇게 접시 세트로 산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의 옛날에 제가 맥스 아빠랑 동거 처음 시작할 때 저를 알던 이제 한국인 이모라고 불렀는데 한국인 이모가 저한테
접시 세트 사줬거든요. 그때 약간 아무리 동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약간 결혼하는 그런 기분으로다가 그 이모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접시 세트 사주시고 한 분이 냄비 세트 이렇게 사주셨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거 진짜 잘 썼고 그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가 2013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요게 지금 샐러드 볼입니다. 이게 샐러드 볼. 그냥 하얀색 무난한 게 좋고 이렇게 생겼고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반찬 접시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여워. 이어서 How was your Halloween day in school? Good. Good? Did you pee? No. Did you go pee in school? No. No? No way. 진짜? No pee. 진짜로? 피를? 그 한 번 옷 안 벗었어? Did you take off your costume today? No. No? 실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민준아, 옆집 아줌마 기억나? Way. She's not here today, but she gave the candies, Halloween candies for you. 여기. I want it right now. I want to eat them. Thank you for the Halloween candy. 그렇지, 그렇게 말해. Oh, she's right there. She's right there. Yeah. And this is called Halloween candy. It sure is. Are you going to go trick-or-treating tonight? Yes. And get more? Yes. Yes. At the end of the day. At the end of when it gets dark out. A little dark. Yes, when it's night. That's right. After your supper. After your supper. Did you have a good day at school? Yeah. Did everyone dress up? Yeah. Yeah? What was your favorite costume? You Flash. Right? And Colton was Batman. Colton was Batman? Yes, and he got a cape. So you guys were a bunch of superheroes today at school. Alex got a face cape. Really? Yes. By his mummy? Yes. And Poppy was a dinosaur. Well, that's pretty cool. Yes. Yes, like this fast. Oh my gosh. I see you. That's how fast you are. Yes, and you cannot even see my legs. No, I can't. Where did they go? They can run really fast. You can, because you're Flash. Yes, and we would not even eat some supper and candy. Oh, you can only have some candy after Mommy checks it. I'm going to dream about the end of the day, and I'm going to go trick-or-treating. Was that your dream last night? Yeah. Well, guess what? Your dream came true, because tonight you are going trick-or-treating, and it is Halloween. Yeah, he's gonna go with his dad tonight. Nice. Yeah. Yes, only with my dad, not with my mom. No, well, that's okay. Yes, that's okay. Yeah, sure. As long as you get your candy. Mm-hmm. Doesn't matter. Yeah, let's pick one. Did you say thank you? Thank you. You are welcome, honey. Enjoy your trick-or-treating, okay, Flash? Okay, bye. Bye, honey. Thank you so much. Oh, I want this one. 그래?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잠바 벗고 들어가. Take a rest from the costume. You're gonna wear it tonight. 아니, 오늘 TPP를 안 했다고? TPP? 가, 손 씻고 와. 손 씻고 왔어, 저기. 캔디 먹어. 엄청 추웠어. 여기서 한 개 Perfect. I'll look up that information. That's great. 가볍게.
상담하고 약 처방 받고 왔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많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다? 괜찮다? 이거를 거짓말로 이렇게 해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긴장을 많이 하고 그 불안함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도 상대방은 더 긴장하고 더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내 긴장을 조금 낮추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도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까먹었네요. 또 천천히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잘 까먹고 그러면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좀 솔직히 지금 기운 좀 빠져요. 그래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First, I gotta clean up. Oh, first, you gotta clean up. Good job. Let's build a new schoolwork, friends, okay? Okay. Okay, get ready to build a new school. Okay. Oh, I dropped something. This one. Four. This one. Three. This one. Two. 오늘 맥스가 이거 했는데요. My sadness spot에서 가끔씩 sad 한 거는 괜찮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맥스의 answer를 선생님 적으셨나 봐. Watching TV or daddy giving me a hug.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슬플 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맥스가 대답을 했나 봐요. 귀여워. 너무 귀엽다. 답이 너무 귀여워요. Look in the back. It's me as a grown-up. 아, 진짜? Yeah. 여기 빨간색은 뭐야? It's my red running shoe. 아, 신발이야. 신발 그린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빨간색 신발. 저 이제 히터 켜는 방법 알아요. 그 많은 분들이 댓글 알려주셔가지고 온도를 높이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제가 그 온도도 높여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팔을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직접적으로 나오는 걸 못 느껴가지고 이게 아닌가 했었는데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바람 나오는 소리는 나고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여러분 제가 나이아가라 아울렛을 갈 거예요. 엄청 가까워요. 25분 거리인데도 안 가게 돼요. 뭐 살 게 없는 것도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면 또 돈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쇼핑을 굳이 뭘 돈을 안 쓰더라도 막 구경하고 다니고 뭐 산책 이렇게도 되고 하니까, 원래는 제가 이렇게 아이쇼핑 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시골에 창밖에 살게 되면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돌릴 거예요. 왜냐면 그 나야가라 아울렛 가는 길에 이렇게 다리를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때 다리를 올라갈 때 하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예뻐요. 약간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카메라 반대로 돌려서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뭐 아니면은 말고. 근데 오늘 하늘이 맑아가지고 예쁠 것 같긴 한데 그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출발할게요. Just relax and feel the flow. It's time for you to let it all go. Catch the waves as they're rolling in. Reach up higher and go follow the sun. Let the breeze.
아울렛 도착했어요. 주말이라 차가 많네요. 여기 차 대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를 대볼까요? 여기서 쇼핑하고 저기 아로마 에스프레소 바 가서 점저 먹고 집으로 가면 되겠다. 아로마 갈랐는데 갑자기 중국 음식 먹고 싶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디카프 아이스드 그란데 아메리카노? 인 어 벤티 컵 엑스트라 아이스? 벤티 컵 엑스트라 아이스? 앤 투 크림? 오케이. 앤 댓츠 에브리띵? 노, 한 마시 어때요? 오케이. 야, school almost done. And I'm doing the photo shoot. Yeah, but I'm making just a little. Yeah, just a little for Lynn. Yes. So I'm hoping that I'm making more next year. That's why I cannot start here. No, that's okay. Then, you, you know. Do it. Yeah. Okay, I will see you. Okay. Coffee. Oh. 밥을 너무 느끼하게 먹어가지고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플하게 그냥 아메리카노 그란데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벤티컵에 넣고 엑스트라 아이스 아이스를 더 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크림 넣어서 색깔이 조금 이렇게 탁해졌죠. 라떼는 아니고 라떼보다 좀 더 가벼워요. 라떼는 전체가 우유인데 얘는 이제 아메리카노에 크림을 조금 넣은 거라서 오랜만에 쇼핑하니까 기분 되게 좋다. 아울렛 진짜 오랜만에 갔거든요. 그 제가 아까 옷 산 거 중에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화장실에서 갈아입었어요. 치얼스라고 이게 너무 귀엽고 이 디테일도 너무 이뻐서 이거 우리 맥스 모자인데요. 이게 전에 위너스에서 샀는데 이게 자라 거더라고요. 이거 씌워볼게요 오면은. 요거는 이제 겨울에 맥스 놀 때 그냥 퍽 씌워버리면 되거든요. 눈이랑 눈, 코만 나오는 이렇게 머리에 씌우는 거. 그리고 맥스 겨울 장갑이 필요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셔츠. 그리고 이거는 원피스인데 여름에는 그냥 이대로 입어도 되고요. 겨울에는 레깅스 신고 위에 따로 스웨터 같은 거 입고 밑에는 치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입으면은 이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제가 하얀 셔츠 너무 사고 싶었는데 진짜 이뻐가지고 샀습니다. 디테일도 좋고 그래서 하얀 셔츠. 그래서 아까 가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저렴하게 샀어요. 그 마셜에서 맥스 크리스마스 선물 줄 거 이렇게 두 가지 책 하나, 장난감 하나 이렇게 샀어요.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하나 사기 시작할 거예요. 앞전에도 말했지만 크리스마스나 생일 이럴 때 맥스랑 둘만 보내는 게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마스랑 맥스 생일, 제 생일 때는 라이브를 할까 생각해요. 작년에 라이브를 크리스마스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밤, 여기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아침에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25일 밤 뭐 9시? 뭐 10시? 한 그쯤에 맥스랑 같이 라이브 켜고 크리스마스 선물 오픈하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맥스 선물은 제가 많이 살 거예요. 막 돈지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그 가격대는 제가 개수를 좀 많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보내고 싶어서 나에게 주는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도 좀 사서 그 라이브 할 때 같이 오픈할 거고요. 그리고 맥스 선물도 오픈할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마트가 아닌 코스트코가 아닌 다른 곳에서 쇼핑을 하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맥스 이따가 6시쯤에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내일 학교 가야 됩니다. 내일 아 별거 아닌데 엄청 기분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맥스 오기 전까지 좀 쉬다가 맥스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food? Beef. Beef? Do you want some? No. 민준아, 일로 와봐. 응? 엄마 이거 샀어. 뭐 샀어? 일로 와봐. Number one. Your glove. Winter glove. 한번 껴봐. 왼손. 왼쪽 is left body. 맞았어. 어때? And what's right? 마음에 들어? 오른쪽. 이뻐? 응. 마음에 들어? 오, 마음에 들어요? 응. 그 다음에 next one. 어때? 아, 귀여워. 귀여워. It looks like an ice pack in my head. It looks like an ice pack in my head. Ice pack in your head? 아, yeah. 진짜 귀엽다. 겨울에 춥잖아. It's cold in winter, right? So when you play outside, you're doing like this. 이건 떼지 말고. 이렇게 하고 놀면 돼. So it keeps your ears so warm. Okay? Yeah. Do you like it? Yeah. Okay, 됐다. 진짜? Yeah. 하나. Doo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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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한 번 더. 블루베리 한 번 더. 알았어. 블루베리 숟가락. 숟가락으로 맥스가 블루베리 퍼고 싶어? 라즈베리네. 오케이. 굿. 블루베리. 숟가락 엄마 줘야지. 맛있게 먹어. 맥스 빔파유. 땡큐 엄마 해야지. 맥스 빔파유. 알았어. 맛있게 먹어 맥스 뱀파이어.